뭘 봐? 어? 뭐야? 뭐? 뭐야? 아, 잘 추네. 미스로. 잘 추네. 기억니은 댄스를 쳐보아요. 기억니은, 기억니은, 기억니은. 흥받는 댄서 민호이. 오늘 민호이 씨가 라스 첫 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귀여워. 아,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킹받는 그 유튜브의 요리조리 MC를 맡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름이 왜 민영이에요? 아, 제가 이름이 민영인데요. 민영이. 민영이를 민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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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민호이. 정말 단순해. 그것도 약간 킹받네. 그 저기 알고 있어요, 민호이? 예. 오. 기억님 댄스도 하시고. 오. 진짜로? 오. 댄스 특집으로 나왔으니까. 아. 기억님 댄스 MC 소개 멘트 때문에 아는 거 아니야? 혹시? 아니, 아니. 작가님 얘기해 주셔가지고. 오늘 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MG 세대에겐 욕쟁이 할머니로 유명하다고요? 아, 제가 그 요리조리라는 그 프로그램 컨셉이 욕을 이렇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제일 그냥 자주 하는 말이 네. 뒤질래? 아, 그 정도. 뒤질래? 애기한테 혼나고 있는 느낌이라서 아 이게 진짜 킹받네. 아 진짜 킹받는다. 약간 그 애기 동자 느낌 많이 나요. 맞아요. 내가 뭘 씌인 것 같아. 그래요. 최근에 뭐 킹받는 별명이 생겼다고요? 여자 김종민. 킹받어? 많이 엉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둘이 간단하게 한번 대화 한번 해볼래? 요리조리 그 하듯이. 요리조리 컨셉이 반말이거든요. 어, 그래, 그래. 그럼 반말 해도 될까요? 어, 그럼, 그럼. 그처럼. 뭐. 뭐. 뭐야? 뭔가 느낌 있다. 뭘 봐? 어? 뭐야? 뭐. 뭐야? 뭐야? 너 몇 살이니? 아, 44다. 조회수 많이 나오겠다. 동민아, 조회수 많이 나오겠어. 오, 괜찮네, 대화가 되네. 근데 왜 여자 김종민이라는지 알것 같아. 라스에 사활을 걸었다고요? 네, 보통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유희열의 스케치북 나가는 거 엄청 꿈 같은 네, 그런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저는 일단 라스에 나오면 이제 끝났다. 진짜? 아. 그래서 회사에서도 대표님이 라스 잡혔다고? 그럼 너 예능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러면서 와. 그럼 됐다? 네. 개인기를 진짜 맹연습을 했거든요. 오늘 증명은 다 보이고 가야겠다. 따라 기대해 주시네요. 우리 세대를 홀린 그 싱어송라이터 민호이. 네. 아, 댄스 특집에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제가 기억님 댄스라고 그 박남정님의 기억님 댄스를 맞아요. 약간 바리에이션해서 이렇게 추다가 친구가 웃기다면서 너무 재밌다고.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터진 거예요. 터지면서 이제 공연 같은 데 가니까 해달라고. 노래 앵콜이 아니라 기억니은 떼창을 하더라고요. 이야, 대박. 네, 보여드릴게요. 네, 네. 어떻게 음악이 필요한가요? 아, 음악도 없어요. 음악도 없고 없구나. 그냥 이렇게 해서 기억니은 댄스를 쳐보아요. 기억니은, 기억니은, 기억니은. 쳐주신 거예요, 기억니은.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춘 사람이 없어요. 본인 생각했을 때?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쳐야 완벽하게? 어떻게 쳐야 되는 건데? 이게 약간 각도도 각도인데 약간 이렇게 팔을 내리는 힘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안압이 튀어나와야 돼요. 안압이 튀어나와야 돼요? 안압이. 안압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안압이 높아져서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화가 조금 나야 돼요. 아~ 근데 정으로 파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면 돼요, 이거? 기억님 댄스. 안압, 안압. 기억님. 아야, 아유, 프렌즈 달라.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저기 그 우리 저기 민호 씨는 그 전에는 춤을 좀 췄었어요? 아 춤을 언니가 그러니까 춤을 췄었거든요. 옆에서 되게 부러워하면서 저 혼자 되게 막춤 되게 많이 추고. 보여주면 안 되나? 그래 막춤 혼자 췄던 거 막. 아 보여줄 수 있죠. 그래 한번 보여줘봐. 그럼 허니제이 언니 보고 제 영감 받았어요. 아 영감 받았어요.
진짜 프리스타일이다. 아까 허니제이 때 들었던 그 같은 걸로요. 힘이 와가지고 또. 야. 아. 아우. 고급 섹시, 고급 멋있네. 섹시. 아, 잘 추네. 야. 무슨 얘기 알겠다. 잘 추네. 잘한다. 잘은. 어, 뭐야. 오, 야. 잘 춘다. 잘 추네. 야, 민호의 특징은 그거야. 무심한 듯한 표정이 제일 키포인트인 것 같아. 근데 잘 추어. 생각보다 잘 추고. 그리고 본인이 되게 흡족해하네. 어, 그죠? 흡족해요, 지금. 그죠? 아, 기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유, 참, 정말. 아유. 민호 씨, 앞서 예고했던 개인기 타임이 돌아와서.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자, 라스를 위해서 매일 연습을 했다고 하는 그 계획이 한번 원없이 다 보여주시죠. 야, 진짜 많이 써있는데. 어, 박정현 선배님 모창인데요. 요거 기대해봅니다, 요거. 아, 노래 잘하니까. 상이 있다, 상이 있어. 있어, 있어. 꿈에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 이거 어려운데. 이 약간 꿈인가 아기에 영원히 잠들 수 있다라 날 안아주네야. 오, 잘하네. 잘해. 이거 잘해. 영원히 한 번만 더. 어, 영원히. 영원히. 어, 잘해. 이것도 괜찮네. 다음은 그 노래방 있고 이것도 고전이긴 한데. 어, 괜찮아요. 이거 또 어려워. 어. 근데 또. 네. 어느새 길어지지지지 그림자자를 따달아서 잘한다. 잘하네. 잘하네. 그 다음은 맹구. 짱구는 아니고 짱구 친구 맹구인데. 정구여 원장 선생님이 불러. 아, 맹구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 아는 맹구. 아니, 하늘을 향해 달려와. 그 이름을 요리조리 말고 조금조금으로 바뀌면 어때요? 알콤살콤살. 깔짝깔짝. 이걸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민호 씨가 너튜브 하고 계신데 거기서 이제 그 출연자분들은 많이 킹받게 한다고요. 킹받는 편집이라고 좀 생각하시더라고요. 고민 상담 콘텐츠를 제가 했거든요. 근데 약간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고민 상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시험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거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맞는 얘기야. 군대 간 남자친구 너무 보고 싶어요. 꼭 참으시길 바랍니다. 맞아. 전 최선 다한 거지 뭐. 최선 다했어요. 오은영 박사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에너지에서 이미 차이가 있어요. 에너지에서. 근데 편집을 어떻게 하길래 열받아? 궁금하면 보세요. 아, 여러분, 그게 정답이네. 고민이 해결됐어. 궁금하면 보세요. 맞아. 우리 이 댓글부터 좀 소개해드릴게요. 그 고민 상담하는 콘텐츠에 댓글들도 킹을 받았다는 그런 댓글들이 많았는데 고민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네요. 감사합니다. 대답을 저지경으로 하니까 별거 아닌 고민 같이 느껴져. 어머, 이거 좋다. 어, 이거 좋다. 이게 진짜 고민 치료 아닐까. 다 고민 있으시면 저한테 여쭤보세요. 해결해 드릴게요. 아, 킹 받을까봐 못 하겠어요. 저 아들 고민인데 아들이. 아들 고민이요? 네. 오빠 아들 있어요? 네. 이거 봐. 너는 지금 말이야. 네 고민이 고민 같지 않지. 그지? 이래서 해결됐지? 오빠 존재도 모르고 그래. 아들이 왜요? 아들이 공부하기 싫다 그래서 일부러 학원 같은 안 보내고 그냥 너 하고 싶은 거다 하니까 게임을 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네네. 그게 저는 고민이거든요. 아, 그러면 게임을 적당히 하라고 하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고민 해결! 명쾌하네. 맞는 얘기야. 왜 이렇게 덜 닦았어? 맞는 얘기야. 민호 씨도 궁금한 게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거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또.
그래 그래. 아 요구미는 제가 결혼 아직 안 해서 확실하지 않지만 결혼을 하고 싶으면 하고 결혼을 좀 안 하고 싶으면 그냥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래 그거야. 야. 야 뭘 바래? 뭘 바래? 민우 씨 물어보면 항상 내 고민을 거울처럼 다시 들려주는 느낌이야. 다시 고민이 생겨. 다시 다른 고민이 생겨.